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클레이 아트 강사이자 유튜브 봄 내리는 클레이 다락방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봄따방입니다.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과 함께하는 생물 조물딱. 이번에 봄따방이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었는데요.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의 마스코트를 클레이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마스코트의 이름은 다미와 제루인데요. 오늘은 제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루는 천연기념물 제203호로 지정되어 있는 두루미과의 제두루미입니다. 제두루미는 몸집이 뒤로 갈수록 회색이 짙어지고 날갯깃은 회백색으로 되어 있어요. 하얀 얼굴과 목, 회색과 검은색의 몸통, 그리고 빨간 눈 주변은 제두루미의 특징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스코트 제루, 지금 바로 만들어 볼까요? 제루 만들기에 앞서서 제루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 조형법 6가지를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원형. 모든 모양은 원에서부터 변형되어 만들어져요. 그래서 원을 깔끔하고 예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큰 원은 손바닥으로, 작은 원은 손가락으로 굴려서 만들어주세요. 아크릴 밀판을 사용해도 좋아요. 두 번째로 타원형. 원을 손가락이나 아크릴 밀판으로 밀어서 만듭니다. 세 번째로 물방울. 원의 한쪽 면을 밀어서 만드는데요. 큰 물방울은 손바닥으로, 작은 물방울은 손가락으로 굴려서 만들어요. 아크릴 밀판을 사용하면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양쪽 물방울. 물방울의 둥근 부분을 뾰족하게 굴려서 만듭니다. 손바닥이나 손가락으로 굴려서 만들기도 하고요. 아크릴 밀판으로 밀어서 만들기도 해요. 다섯 번째, 땅콩 모양. 원의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굴려서 만들어요. 여섯 번째로, 마이크 모양. 원의 한쪽 부분은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손가락으로 굴린 후 두 손가락을 사용해서 매만져서 만듭니다. 이 여섯 가지 모양 만들기 방법만 알고 있으면 제루 만들기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제루 만들기 키트를 열어보면 다섯 가지 색의 클레이가 들어있는데요. 이 다섯 가지 색으로 모든 색을 다 만들 수 있어요. 클레이를 가늘게 밀거나 납작하게 누를 때 사용하는 아크릴 밀판이고요. 조형할 때 필요한 5조 도구, 클레이판과 자석이 들어있어요. 키트 안에 재료들을 사용해서 제루를 만들어 볼게요. 클레이 작업판 위에서 작업하면 클레이가 바닥에 붙을 염려가 없으니까 활용해 보세요. 제일 먼저 제루의 얼굴을 만들 건데요. 흰색 클레이를 타원형으로 만들어서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얼굴이니까 너무 납작하면 안 돼요. 이때 제루의 크기는 지금 만드는 얼굴의 2.5배가량의 크기가 될 테니까 감안해서 만들어주세요. 제루의 눈 쪽 무늬를 만들어 볼 거예요. 검은색 클레이를 땅콩 모양으로 만들고 손가락으로 살짝 누른 후 아크릴 밀판으로 납작하게 눌러줍니다. 납작해진 땅콩 모양을 제루의 얼굴 가운데에 붙여주세요. 같은 크기의 원을 빨간색으로 두 개 준비하고 각각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물방울을 최대한 얇게 눌러준 후 동그란 부분에 칼자국을 내서 눈의 무늬를 완성해요. 동그란 부분이 안쪽으로 오도록 무늬를 양쪽으로 붙여줄게요. 아래에 먼저 붙인 검은색 무늬가 보일 수 있도록 위쪽으로 붙여줍니다. 납작하게 눌러서 커질 것을 생각해서 흰색 클레이를 조금만 떼어 원으로 만들어서 준비해요. 같은 크기로 두 개 준비해서 납작하게 누른 후 양쪽에 붙여주고 좀 더 작은 크기의 검은색 원 두 개를 그 안에 붙여줄게요. 아크릴 밀판으로 누르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커집니다. 아주 작은 크기의 흰색 원을 붙여서 눈의 반짝임을 표현해주세요. 이제 눈썹을 만들 건데요. 검은색 클레이를 아주 조금만 떼어내서 양쪽 물방울 모양으로 만든 후 살짝 구부려서 눈 위쪽에 붙이면 됩니다. 다음은 브릭, 흰색과 노란색을 살짝 섞어 연노랑색을 만들게요.
검은색도 살짝만 섞어줄게요. 동그랗게 뭉친 뒤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손가락으로 매만져 한쪽 면을 평평하게 만들고 얼굴에 붙을 부분도 평평하게 만들어요. 윗부리가 완성됐습니다. 아래부리도 같은 방법으로 좀 더 얇게 만들어줍니다. 아래부리의 평평한 부분에 검은색 납작한 물방울을 붙여서 입속을 표현해주세요. 윗부리와 아랫부리를 합쳐준 후 제루의 얼굴에 붙여주고 칼 도구 끝으로 콧구멍을 눌러주세요. 다음은 볼터치. 흰색에 빨간색을 살짝 섞어서 분홍색을 만들어줍니다. 납작하게 눌러서 양쪽 볼에 붙여주세요. 제루의 얼굴이 완성됐어요. 다음은 몸통인데요. 검은색 클레이를 물방울 모양으로 만드는데 끝을 뾰족하게 하기보다는 길고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세요. 납작하게 눌러주고 흰색 클레이를 타원형으로 만들어서 최대한 납작하게 눌러준 후 칼도구를 사용해 V넥 모양으로 오려줍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어뒀던 검은색 몸통의 목 부분에 붙여주세요. 적당한 길이로 잘라줍니다. 몸통이 완성됐으면 제루의 얼굴과 이어 붙여줄게요. 이제 다리를 만들 건데요. 통통한 허벅지 부분을 먼저 만들 거예요. 둥근 부분과 뾰족한 부분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몸통에 붙여주고 발이 들어갈 자리에 홈을 만들어줄게요. 이제 발을 만들어서 이 홈 안에 넣어줄 거예요. 노란색에 빨간색을 아주 조금만 섞어서 진한 노란색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이크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통통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꾹 누른 뒤 가위로 우려내 발가락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발을 허벅지 아래 홈 안에 넣어서 붙여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제루의 예쁜 날개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날개 만들기에 필요한 색을 세 가지 만들어 둘 건데요. 흰색에 검은색 클레이를 조금 섞어서 밝은 회색을 만들고 반절 정도 떼어내서 보관해요. 남은 클레이에 검은색을 조금 더 추가해 회색을 만들고 또 여기서 조금 떼어내 보관하고 남은 클레이에 검은색을 좀 더 넣어 진한 회색을 만들게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색이 완성됐어요. 깃털을 표현하기 위해서 날개의 심재를 먼저 만들게요. 밝은 회색 클레이로 납작한 물방울 모양을 만들면 심재 만들기 끝! 이제 깃털을 하나하나 만들어 아래에서부터 위로 붙여줄게요. 제일 아래는 밝은 회색 클레이를 쓸 건데요. 제일 아래의 깃털 끝에는 흰색의 무늬가 들어갈 거예요. 흰색 클레이를 타원형으로 만들어 납작하게 누르고 밝은 회색 클레이를 아주 길고 얇은 물방울 모양으로 만든 후 납작하게 눌러서 흰색 클레이 위에 올려 붙여줄게요. 이렇게 깃털 하나가 완성됐어요. 깃털을 다섯 개 미리 만들어 두고 심재의 제일 아래쪽에 일렬로 붙여줄게요. 다음 줄은 흰색 무늬가 없는 밝은 회색 깃털이에요. 다섯 개를 윗줄에 한 줄 붙여줄게요. 다음은 회색 클레이로 만든 깃털 네 개를 한 줄 붙여주고요. 마지막으로 진한 회색 깃털 세 개를 제일 윗부분에 붙이고 남는 부분은 뒤로 넘겨서 마무리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날개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데 방금 만든 날개와는 반대되는 모양이어야겠죠? 이렇게 완성된 날개를 제루의 양쪽 어깨에 붙여줍니다. 혹시 잘 붙지 않는다면 목공용 풀을 묻혀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뒤쪽에 자석을 붙이면 냉장고 자석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어때요? 예쁘죠? 자, 이렇게 귀여운 제루가 완성됐습니다.
우리의 천연기념물 제두루미를 본떠 탄생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마스코트 제루. 정말 귀엽지 않나요?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그럼 안녕!